네, 구미에서 아울러 시험 특혜를 받았던 이사장의 손자가 이미 같은 재단 고등학교로 입학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립자의 증손자이자 이사장의 손자는 다름 아닌 승마특기생으로 진학하게 됐는데, 1953년 설립한 이 학교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A군이 소년체전 승마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이자 중학교 교장인 장모 씨는 교직원 회의에서 아들의 우승 동영상을 여러 차례 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곧이어 A군은 진학 걱정을 덜었습니다. 체육특기생인 A군은 큰어머니가 교장인 이 고등학교에 이미 진학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승마에 소질이 있어 체육특기생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아이가 잠재력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어가지고 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저희가 받지, 아무나 특기자로 받지는 않죠. 저희가 공부하는 학교고. 이 학교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가 생긴 1953년 이후 A군이 처음입니다. A군의 증조할아버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했고, 할머니는 재단이사장,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A군이 나홀로 특혜시험을 친 경시대회는 입학 후 특설반을 뽑는 기준이 됩니다. 특설반이 되면 상금과 해외 탐방은 물론 학교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손자에게 몰래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학생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립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립학교의 족벌 경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도 알아낼 방법 없잖아요. 안 걸리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좋은 성적 뽑고 저희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억울하죠.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 학교에 직원 4명을 보내 시험 출제부터 보안, 시행과 같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